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대림 3주간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엽죽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거와 안경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 이를 볼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계속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냐,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 하고 여쭙게 해서 똑같은 말은 이제 오늘 두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병거와 질병과 안경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계셨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한테 물으러 온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질문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의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 보셨죠? 지금도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다린다는 것은 삶의 표징입니다. 늘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이제 주무시러 침대에 갈때뭘 기다리면 갑니까? 새날을 기다리며 가시죠. 또 새로운 날이 오게 되면 또 일을 하도록 시작을 하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쉬어야 된다고 하는 또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만약에 어떤 분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어떤 느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기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고 기다림의 종교이지요. 분명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행의 단계에서 항상 그것은 다양하게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보다도 단순한 모습이 바로 내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저도 이제 테니스를 좀 종종 치니까 테니스 치는 날을 좀 기다려져요. 그죠? 여러분들은 식사하는 날도 기다려지잖아요. 테니스 치면서 테니스 얘기하고요. 식사하면서 그 다음 또 식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삶, 이것이 희망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삶의 진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준비의 차원들, 늘 질문한다는 차원들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희망을 우리가 다시 일깨운다거나, 희망을 경작한다고 할까요? 내일 어떤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러면서 이런 희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한발한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추상적이고 또 단순한 희망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점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된 일에 대해서 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더또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집 건설에 대한, 집그 계획에 대한 꿈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로또를 매번 사면서 희망을 또 갖지 않습니까? 참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책을 한 권이나 두 권씩 쓰는데 책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물론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러한 희망들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다양한데 이러한 희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슬퍼지죠. 이러한 희망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감각들은 사실 더 밝아지고 힘이 나는 것이죠. 바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더욱더 우리는 그런 점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구체적인 그러한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희망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희망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약속에 있어서 희망을 갖곤 했는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자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에 대한 희망. 메시아가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우리 삶의 희망이고 충만한 유일한 우리들의 희망의 대상이면서 희망의 결정적인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겠죠? 하고 말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늘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하지만 이러한 도래, 이러한 도착, 이것은 신약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세기 동안에 바로 우리는 영광 속에서 새롭게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간혹 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역사의 의미에 대한 정말 결정적인 선포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죠.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지나고 그렇다면 세 번째 약속이 올 것인가? 보다도 완성된 하느님의 이런 계시가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심이 결정적인 도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세 번째 기다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내기를 바라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또 모든 교회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변화된다. 또, 첫 번째보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하다.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변화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사실, 이두 가지 요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바뀌어도 문제고, 안 바뀌어도 문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흑백 논리로 양자택일적인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거냐 저거냐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복음 믿느냐, 안 복음 믿느냐. 안 복음 믿을 게 있고, 복음 믿을 게 있잖아요. 목표가 확실하다면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모든 것은 성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개는 뭡니까?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각자의 인격과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나로 남아있잖아요. 육체는 변화가 됐지만. 그리고 생각도 계속 어떤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생각도 변화는 되지만 결국은 그 패턴은 나 자신의 그러한 성격과 인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도 맞고 사람은 변하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얼마나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교회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것은 늘 현존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현존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충만함 있을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오고 계신다 하는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는 늘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오신다는 이만 오시리라. 종종 우리가 이러한 그 단순한 모양으로 이 말, 오신다고 하는 오시리라는 이 말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수세기 동안에 우리는 고백을 해왔고, 세기의 마지막에 인간의 아들께서 바로 하늘의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모든 놀라운 정말 진중한 행동, 움직임과 함께 세상의 발전을 결론짓기 위해서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과 함께 나타날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콘들에도 우리 교회 이콘들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콘들. 그 이콘들에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대표되는 것들이 뭐냐면 천사들이 함께 높은 데서 있고 그 천사들이 태양과 함께 그다음에 달, 별 이런 물체들과 함께 모든 하늘에 이런 두루마리를 문을 룰러를 닫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왜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를 시작했던 그 세상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오시고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깨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오신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이 본래는 히란 말인데 히란 말이 아니죠. 히란 말에서는
이 온다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미래의 먼 미래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라틴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학을 통해서 본다면 반대로 이제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히란 말 자체가 거기도 이제 그 지금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라틴 말로 구성된 오리지널한 그런 용어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있다 하는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오신다는 거죠. 모든 선의 작업과 함께 모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의 마지막 순간 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오심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기도가 건설하고 있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다 더 강력한 모든 날이 되도록 하는 그 기다림, 그 가까이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고 계십니다. 기쁨의 희망의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 때 오소서 예수님 마라나타 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궁극적으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재림을 깨어서 잘 준비하는 기도의 그런 은총이 되기를 간곡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간곡합니다. 감사합니다.